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선고를 해놓고도 유대인들의 협박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의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많이 흘리시고 힘이 빠질 대로 빠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도록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 약 7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의 쓰러질 듯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시자 로마 병정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라고 하는 곳인데 그 뜻은 해골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은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장소이므로 사형수들의 해골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해골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자들과 함께 죽으셨으나 그의 몸은 부자의 묘실인 아리마대 요셉의 매장지에 묻히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악인들의 자리에서 죽으셨을까요? 그리고 가장 존귀한 유대 산헤드린 요셉의 무덤에 옮겨졌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자로부터 가장 존귀한 자들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도 살인범이나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선비, 도덕군자라도 다 죄인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를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이 팻말을 3개국어, 즉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왜 빌라도는 3개국어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을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생지라고 기록했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셨던 곳이죠. 또 예수는 본명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직함입니다. 이 팻말의 기록은 실상 빌라도가 사형수들에게 언도한 죄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목을 기록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선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죄목 대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도 옆에 있는 사형수들의 팻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살인, 강도, 반란죄. 이렇게 죄목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범법자로 판결했다면 이렇게 기록했겠지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선동한 선동죄,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한 로마 황제 반역죄, 이것을 줄여가지고 선동죄와 로마 황제 반역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팻말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팻말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기록은 두고두고 지금까지 역사적 증거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특히 로마인들에게 선포하는 최후의 법정 선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모세율법 수호자들이며 헬라인은 서양 문명의 계승자들이고 로마인은 세계 권력의 주체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빌라도는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선고한 선고문을 예수님의 십자가 팻말에 써서 붙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선고문에서 자칭이라는 말을 포함해달라고 항의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그런 식으로 기록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마땅히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 바리새인들의 항의를 묵살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모세율법 수호자들이라고 자청하는 유대 바리새인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정확한 판단력과 이해력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최초의 로마 관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아마도 모든 옷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겉옷을 넷으로 나눠갖고 속옷은 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다 하나를 가지고 가자. 그렇게 장난을 쳤죠. 왜 그들은 예수님의 피 묻은 옷과 찢어진 옷을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혹시 기념으로 남겨두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을 복원하면 자기 집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미신적인 그러한 소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기이한 소문들이 파다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그 찢어진 옷을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당시 관습에 보면은 사형을 집행한 군인들이 사형수의 소지품이나 물건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귀중품이나 가죽제품은 좀 가격이 나가니까 팔아서 살림에 보탰을 수도 있지만 이 알량한 사형수들이 찢어진 옷, 피 묻은 옷을 어디다 사용하려고 제비를 뽑았을까요? 생각해보건대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의식주가 풍요롭지 않아서 사형수들이 입은 옷가지를 팔아서 병사들이 술을 사먹는다든지 잠시 쾌락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으로 만들어진 속옷은 제비뽑기라는 놀이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오락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의 그러한 비루한 풍습까지도 아시고 다윗의 순환 시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다윗의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 24절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런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머무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이렇게 머물고 있었을까요? 요한은 자타공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별명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을 네 번 사용했어요. 또한 다른 제자들도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거의 예수님 옆에서 붙박이처럼 붙어 다녔고 유월절 만찬, 마지막 최후의 유월절 만찬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비스듬히 머리를 기대고 식사를 했다고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려서부터 아마 형처럼 따라다녔고 그러므로 매우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과 매우 밀접하게 다니면서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이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은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과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여 요한복음에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과 매우 밀접하게 동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근거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약간 다른 시선에서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증거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과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는 장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의 고뇌를 매우 깊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족으로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했고 마가는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예수님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변증하는 내용으로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빛으로 세상에 오시고 생명의 떡과 물로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또한 혈통적인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의 구원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현장까지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유일한 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요한이 밧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성령으로 하늘문을 열어 보이시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여주셔서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실상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아주 불같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 우레가 막 천둥을 치고 성품으로 본다면 급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변명을 붙여주셨는데 그러나 후에는 누구보다도 사랑의 사도로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요한 1서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사랑의 온통 그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사랑의 화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마지막까지 사랑의 사도로서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었던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바로 곁에 있어서 33년 동안 아들을 사랑하고 사랑했던 어머니 마리아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든 육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함으로 숨을 거둘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지 육신적인 연민이나 애틋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맡길 수 있는 영적 위탁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돈과 재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앙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저 평안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요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시편 22편에서 내 혀가 이틀에 붙은 나이다. 또 시편 69편 21절에서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어 싸우니 라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신포도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대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이 시편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하는 최후의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형을 선고하기 전에 재판장이 그 피고인에게 말하죠. 마지막 최후의 진술을 하십시오.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소신을 양심을 걸고 말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든지 나는 억울합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라든지 자기의 진심을 말하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사형대 앞에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최후의 진술을 하셨는데 그 최후 진술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사형수로 죽으셨죠. 물론 죄가 없으시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유대인들의 판결에 의해서 사형수로 집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진술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finished,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료되었다 또는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저 그냥 끝났다, 내 할 일을 끝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완성했다,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성취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진행하셨던 죄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을 내가 이제 끝내고 완성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마지막 장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흠이 없이 점이 없이 완전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성도 개개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실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완벽하게 어린 양의 제물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고 그 완성한 것을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실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실현합니까? 우리 힘으로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실제적으로 내 안에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본격적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완성하셨지만 그 완성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출발점이다 그 말이지. 성령의 강림은 구원의 물결이 온 세상에 넘치게 되는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이고 또 마지막 구원이 종결되어지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구원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이 시작이고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구원의 전성기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육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구원의 완성,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과 신약 성도들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성령으로 온 세상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전, 주후의 역사선상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구원의 완벽한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자들이 숨이 남아있으면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사형수들의 다리를 로마 군인들이 꺾었는데 아마도 그 사형수들은 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혹시 예수님이 살아있을까 봐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너무나 혹독한 로마 군병의 채찍질과 고문으로
이미 피를 많이 흘리셨고 기운이 다 쇠했으므로 집행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빨리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도 이미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아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채로 무덤에 안장이 된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치가 됩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약의 말씀, 뼈를 꺾지 말라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감탄을 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1.1회까지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육신의 힘이 쇠하여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결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보물이 무엇일까요? 나의 명예, 권세, 나의 인기, 나의 돈입니까? 나의 재물입니까? 다른 것은 다 놓아도 예수 믿음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언약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